솔직하게 점검 했나? 기아자동차는 90년대 초 현대자동차에서 투도어 쿠페형 스코프가 출시되면서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선택한 것이 1994년 그 당시 경영 악화 상태인 영국 스포츠카 제조회사인 로터스 자동차의 엘란판권을 사는 것으로 사업적 전략을 택합니다. 좋은 차였지만 문제는 높은 생산 단가와 그 이하의 시장 판매가였습니다. 생산 단가 이상의 판매가는 그 당시 대한민국 기준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. 회사의 전략은 판매 시장이 넓어지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원가 또한 낮춰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2인승 스포츠카의 대중적 판매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결국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단종되게 됩니다. 엘란은 디자인 및 차량 바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. 지금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매력이 가득한 차량입니다. 아직 기아자동차 연구소 금고에는 엘란의 판권이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차세대의 연료 및 소재로 업그레이드된 이노베이션 엘란이 출시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. 자체 개발은 아니었으나 기아자동차가 판권 인수 후 리뉴얼하여 생산 판매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카 기아 엘란. 엘란의 감성은 지금도 계속됩니다.